반갑습니다. 새신랑의 JM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도장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도장을 먼저 찍었지만 저희는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결혼식뿐만이 아니고 뭐 예물, 예단, 뭐 폐물, 뭐 혼수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무슨 뭐 꾸민비 이런 게 있는 줄도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심지어 저와 신부는 서로의 부모님을 상견례까지 포함해가지고 딱 두 번 보고 결혼했답니다. 뭐 죄송한 일이지만 뭐 부모님들께 뭐 번듯한 거를 드린 것도 없고 뭐 받은 것도 없고, 아 장인 장모님께서는 며칠 전에 얼마 좀 현금을 주시더라고요. 남녀가 결혼 준비하다가 싸우고 파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옛날에는 아유 그 뭐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다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걸로 싸우고 파혼을 해? 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저도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지금 생활 패턴에 누가 야 너 결혼식장 잡고 뭐 예물 예단 뭐 폐물이니 뭐 혼순 이런 거 준비해 라고 한다면 아니 인간으로서 그런 게 가능해? 약간 요런 느낌? 오히려 파혼 안 하고 결혼에 꼴이 나는 분들이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정말로. 또 결혼식 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돈도 드럽게 많이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뭐 결혼하려면 막 3천, 4천만 원씩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돈 아낀 돈으로 뭐 가전제품이나 뭐 혼수나 혹은 뭐 차나 집 사는데 보태도 저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축의금 같은 거 받는다고도 하지만 그분들께도 다 부담이고 나중에는 언젠가 또 돌려드려야 될 돈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로 순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라고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돈이 조금 있어요. 한 뭐 3개, 5위 정도? 그 친구가 28살 때 결혼을 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28살짜리가 결혼을 하면 얼마나 성대하게 하겠어요. 결혼했다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뾰로롱 무슨 공원 뒤뜰 같은 데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더라고. 그리고 재산 3개 5위가 요 정도로 하는데 나 같은 건 그냥 짜져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물론 아무리 내 생각이 이렇더라도 뭐 신부 혹은 집안 어른들께서 아니다 우리는 결혼식 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저도 했겠죠. 근데 또 고맙게도 신부도 아유 나는 뭐 결혼식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집안 어른들도 그냥 니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냥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가족들하고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가지고 밥 한 끼만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다만 요지지배가 또 반지 하나 또 좋은 거를 사고 싶디야. 그래서 뭐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싶어가지고 또 제 기준에는 조금 비싼 반지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사주지는 않았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좀 까먹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난데 결혼식 계시나 그때 이 또 못다? 私は、うん、と日本の結婚式では、うん、学校の先生とか会社の上司の方とか、うん、小中高の同級生とか、うん、そんなに頻繁に会う友達じゃなくても、うん、結構呼んだりするいっぱいたくさん大勢呼んでする人が多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式になるとねやっぱりどうしても人数とか多いから、うん、多分そんなに近くで話したりとかできない、うん、結構距離が遠くなっちゃうせっかく来てもらってもね、うん、どうかなと。日本の結婚式って、うんうん、参加する方も、うん、結構あの金額多いよね。多い。最低なんか3万とか聞いたんだけど。最低3万。すごいよね。うん。韓国は3000多分。最低3000。うん。安っ。結構3000とか払って5000ぐらい。嘘でしょ。本当に本当に。真っ白。うん。3000払ってなんか家族4人来て一杯プフェ食べてとか。最低3万円、ちょっと高いと5万円みたいな。1ヶ月で2回呼ばれたらもう破産だね。なんかやっぱ結婚式あるとそういう金銭的な負担が多いから。他人に負担をあげたくないってこと。そう。それを言ってよ。あ、ごめんごめん。はい。はい。はい。はい、じゃあどうぞ。さようなら。バイバイ。何？맞습니다. 결혼을 하는 쪽도 참가하는 쪽도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둘 다 크죠. 그래요. 그리고 결혼식을 안 하면서 느끼는 단점은 솔직히 제가 뿌린 혹은 뿌릴 축의금이 좀 아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안 믿는데 제가 정말로 성격이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가지고 결혼식처럼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뭘 하고 이러는 걸 정말로 싫어해요. 저분도 마찬가지고. 아, 좀 믿어주세요 제발 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 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결혼식 해봤자 부를 사람도 없어요. 이 그래요. 꼭 제 말을 듣고 나서 뭐 결혼식을 그렇다고 안 할 필요도 없고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뭐 돈 지랄이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많은 많은 거지.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